안녕하세요. 3D 게임 디자이너에게 배우는 지불식이죠. 남혜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워볼 목차인데요. 저희는 오늘 카메라 세팅을 지불식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3D 모델을 어떻게 불러오는지, 그리고 기초적인 스컬프팅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불식에서 카메라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또 지불식 2020년도 버전에서 어떻게 새로운 카메라 업데이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버시 메인 메뉴에 보시면 여기 드로우라는 메뉴가 있어요. 드로우를 클릭하시면 이 밑으로 드래그를 해보시면 여기 카메라 아이콘이 나와요. 이 카메라 아이콘은 보시다시피 유니버셜 퍼스펙티브 카메라로 이번 지버시 2020년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안 해주시면 그냥 기존에 있던 지버시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를 다시 켜주시면 저희가 좀더 진화된 그런 지버시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포컬랭스랑 필드 오브 뷰는 다른 3D 프로그램 마야나 맥스에서 하는 세팅이랑 값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야에서 50으로 세팅하셨으면 ZBrush에서 50으로 세팅하셨을 때랑 같은 그런 카메라 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저 자세히 보시면 프리셋들이 나와 있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리셋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클릭을 하면서 뭐줌 되는 그런 정도라든지 그런 게 바뀌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카메라 뷰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가지 이 진화된 카메라에서 눈여겨볼 점은 언두랑 리드 버튼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카메라 세팅을 조금씩 바꿔봤죠. 그럴 때 이렇게 언두를 하면서 제가 바꿔왔던 카메라 세팅들을 다시 볼 수가 있고요. 리드를 통해서 또 바꿨던 세팅들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편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두 리드 버튼을 넘어서서 카메라 세팅 자체를 여러 가지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맨 아랫부분으로 내려가시면 채널 부분에 스토어 캠이라는 그런 버튼이 있어요. 여기 한번 스토어 캠을 해볼까요? 이건 카메라 자체를, 세팅 자체를 저장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한번 제가 사이드 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드 뷰를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스토어 캠, 사이드라고 이름을 지시면 이 위에 사이드라는 카메라가 하나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다른 카메라 뷰로 저장을 해볼까요? 똑같이 드로우 메뉴로 가셔서 맨 아래 스토어 캠 하시고 그냥 프론트 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론트 줌. 그러면 여기 프론트 줌이라는 또 카메라가 하나 생긴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누르시면 여태까지 저장을 해놓았던 카메라들 이름이 몇 개를 저장하시건 여기에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화살표를 통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 스컬프팅을 할때 이렇게 모델 스컬프팅을 하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실수로 옮기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카메라를 락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자물쇠 모양과 카메라와 같이 있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걸 이렇게 ON으로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그 가장자리를 스컬프팅 하다가 실수로 카메라를 옮기는 일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가장자리 부분을 다 하신다면은 다시 카메라를 언락하셔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옮기실 수 있게 됩니다. 여태까지 저희는 ZBrush 포맷으로 되어 있는 툴이라든지 ZBrush 프로젝트를 불러오거나 열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3D 포맷으로 된 파일들을 한번 어떻게 임포트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ZBrush를 쓸 때, ZBrush뿐만 아니라 3D 다른 프로그램, Max나 Maya에서 3D 오브젝트를 불러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기본적인 모델링을 마야나 뭐 맥스에서 해서 디테일한 것들을 ZBrush에서 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포맷의 3D 오브젝트를 임포트하는 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ZBrush에서 다른 3D 포맷의 오브젝트를 임포트할 때에는 프로젝트 안에 기본 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지금 저는 큐브를 불러와놨고요. 그 기본 도형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그 3D 오브젝트가 프로젝트 안에 있는 서브툴을 그 자리를 대신해서 바꿔서 임포트가 되거든요. 제가 한번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일단 큐브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이걸 똑같이 복사해서 어떻게 임포트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복사한 서브툴이 하나 여기 밑에 생겼죠? 이 복사한 걸 선택을 하시고 툴박스에 있는 임포트를 클릭을 하시고 저희가 샘플 파일에 있는 오브젝트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올 수 있는 파일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STL 같은 경우는 이제 3D 프린터 같은 데 쓰이고 FBX 많이 쓰이는데 애니메이션 만들 때도 쓰이고 하는 그런 포맷입니다. 저희는 오늘 OBJ 굉장히 기본적인 3D 포맷을 한번 임포트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3D 오브젝트를 임포트를 했는데 여기에 제가 아까 복사해놨던 큐브가 전화기로 바뀌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맨 위에 오리지널 서브툴은 잠깐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ZBrush는 새로 임포트하는 파일을 바꾸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파일들은 복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임포트하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ZBrush 2020년 버전 전에는 다른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포맷마다 맞춰줘야 했어요. 임포트할 때. 근데 2020년 버전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OBJ나 뭐 STL, FBX 같은 파일들을 그냥 이 안에서 한꺼번에 불러들일 수 있게 그렇게 정리가 돼서 굉장히 쉽게 임포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ZBrush 스컬프팅 할때 쓰는 브러쉬는 정말 정말 많은데요. ZBrush 내에서도 브러쉬 종류가 많고 그리고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브러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브러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에 있는 그 데모 ZBrush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아무 파일이나 여셔도 상관은 없고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맨 위에 있는 아이콘이 브러쉬 아이콘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브러쉬가 선택되어 있는지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은 스탠다드 브러쉬로 되어 있고요. 브러쉬의 숏컷은 B를 누르시면 브러쉬 종류들이 쭈루룩 나옵니다. 지금은 일단 브러쉬, 스탠다드 브러쉬부터 살펴볼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시면 일단 브러쉬를 스커프팅에 한번 해보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브러쉬를 칠한 곳에 이렇게 빌드업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빌드업 브러쉬고요. 저희가 또 많이 쓰는 브러쉬 중에 클레이 브러쉬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브러쉬 숄트컷을 B를 눌러볼까요? 그리고 B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알파벳들이 위에 나와 있죠? 그거는 그 브러쉬 이름의 그첫 알파벳을 나타내는데요. 저희가 찾을 거는 클레이 브러쉬이기 때문에 C를 눌러주시고 C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클레이 커브 브러쉬 툴을 지금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B, C, L 이런 숏컷을 외워두시면
브러쉬를 선택할 때 굉장히 쉽게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브러쉬들은 숄트컷을 좀 외워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런 클린 브러쉬 같은 경우는 아까 스탠다드 브러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스탠다드보다 약간 갭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볼륨을 쌓는 그런 식으로 빌드업하는 브러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많이 쓰는 브러쉬는 DAM 스탠다드 브러쉬인데요. 숄트컷은 B, D, DAM이기 때문에 D, 그리고 S.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한쪽은 굉장히 날카로운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부드럽게 풀리는 그런 브러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얼굴이나 인체 라인에 많이 쓰고 이런 접히는 부분에 많이 쓰이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기본 브러쉬는 플래튼이라는 브러쉬인데요. D, F, A. 플래튼은 말 그대로 이렇게 저희가 빌드업된 부분을 칠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플랫하게 눌러주는 그런 브러쉬예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저희가 빌드업 해놨던 부분들이 다 평면적으로 바뀌고 있죠. 마치 이제 샌드페이퍼로 이렇게 가는 듯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쓰는 브러쉬는 인플레이트라는 브러쉬인데요. V, I, N. 인플레이트는 저희가 바람을 불어넣듯이 이렇게 풍선에 바람 불어넣듯이 여기를 부풀게 하는 그런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하는 부분들이 부풀어 오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쉽게 볼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트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스네이크 후크 브러쉬라는 게 있는데요. 스네이크 후크 브러쉬라는 브러쉬는 B, S, H. 이 스네이크 후크 브러쉬는 좀 재밌는 브러쉬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네이크 후크 브러쉬는 이름 그대로 이렇게 잡아당기듯이 이렇게 폴리곤을 끄집어내서 잡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걸 너무 많이 잡아당기면 폴리곤이 깨지는 거를 보실 수 있죠. 폴리곤이 늘어나면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쓰시면 폴리곤이 이렇게 깨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무브라는 브러쉬가 있는데요. B, M, V. 저희가 브러쉬로 페인팅을 한 곳을 이렇게 위아래나 위치를 굉장히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이 무브 브러쉬는 좀 재밌는 것이 두 가지 방식으로 브러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먼저 기본적으로는 카메라 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폴리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lt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모델의 표면을 기준으로 폴리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좌우로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표면적이 밖으로 나오고 있죠. 보통 때는 이렇게 카메라를 기준으로 폴리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펴본 브러쉬들을 각각 어떻게 브러쉬 세팅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스탠다드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어요. 브러쉬 세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드로우 사이즈, 그러니까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지금은 사이즈가 12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나타나고 있네요. 사이즈를 크게 하시면 브러쉬 사이즈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브러쉬 인텐시티, 이거는 그 강도겠죠. 브러쉬 인텐시티는 이렇게 강도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제가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브러쉬 튀어나온 정도가 되게 세지고 있죠. 이걸로 브러쉬의 강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브러쉬 스트로크 자체의 세팅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자수로 되어 있죠. 그렇게 점점으로 이어지는 스트로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스트로크 자수에서 저희가 아마 드래그 랩으로 바꿔볼게요. 드래그 랩으로 바꿔보시면 드래그 랩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스탬프를 찍듯이 하나의 그런 닷을 찍고 그걸 사이즈를 조절하는 그런 방식의 스트로크예요.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를 바꿨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또 프리엔즈라는 그런 스트로크 방식이 있는데요. 프리엔즈는 보시면 닷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더 스무스하고 좀더 연결성이 있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은 모델이 단순해서 그렇지만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었을 때, 그리고 또 스트로크를 막 빨리 이렇게 칠했을 때, 프리핸드는 좀더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반면에 다트는 컴퓨터가 느리거나 하면은 좀 점점이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많이 쓰는 스트로크 중에는 스프레이가 있는데요.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있는 그런 스트로크예요. 그래서 좀 올게닉하고 좀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텍스처를 원할 때 많이 쓰는 스트로크인데요. 이 스트로크 안에 들어가 보시면 스프레이 밑에 여러 가지 조절 가능한 것들이 있죠.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숫자가 낮을수록 더 좁은 공간에서 텍스처가 나타나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넓게 퍼트려져 있는 그런 텍스처로 나타나게 됩니다. 플로우 같은 경우는 플로우가 숫자가 낮을수록 이렇게 되게 적은 양의 스프레이크가 뿌려지게 되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굉장히 빽빽한 양의 스프레이가 뿌려지게 됩니다. 스케일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을수록 변화가 좀 적고요. 숫자가 많을수록 그 스프레이 변화가 좀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그런 숫자들을 한번 조절해 가시면서 자신한테 지금 맞는 그런 스트로크를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클레이 브러쉬를 한번 다시 사용해 볼까요? B, C, L 클레이 브러쉬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클레이 브러쉬를 쓰실 때 약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귀 쪽을 제가 만약에 더 페인팅을 하고 싶었을 때 어떻게 하다 보면 이 뒤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페인팅을 할때 그 두께가 얇은 곳은 앞뒤에 영향을 같이 동시에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원하는 면 쪽에만 브러쉬가 입혀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멘 위에 있는 메뉴 중에 브러쉬를 클릭을 하시고요. 밑에 가보시면 오토 마스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오토 마스킹에서 백페이스 마스크 이거를 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칠해볼게요. 이렇게 백페이스 마스크가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께가 얇은 곳을 페인팅하실 때는 백페이스 마스킹을 꼭 항상 켜주시고 페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까 배워본 브러쉬 중에 DAM 스탠다드 브러쉬가 있죠? 그걸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쇼트컷 B, D, S. DAM 스탠다드 브러쉬를 불러왔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날카롭고 되게 정확한 선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건 레이지 마우스라고 하는데요. 맨 위에 메뉴 있는 쪽에서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하시고 레이지 마우스를 누르시면 레이지 마우스의 그 밸류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이 레디우스를 높여주시면
아까랑 다르게 약간 선 같은 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가이드라인 같이 선을 미리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선을 긋기가 쉽죠.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확한 선을 그을 수가 있고, 레디어스의 그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가이드라인은 길어지고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그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한이 정도로 생겼고, 그러면 짧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지브러시에서 브러쉬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대칭이에요. 캐릭터를 만들 때 지브러쉬에서 대칭적으로 스컬프팅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은 아직 대칭이 적용된 상태가 아니죠. 키보드 X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대칭 점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스컬프팅을 하면 반대쪽에도 똑같은 스컬프팅이 똑같이 되겠죠. 지금 제가 실제로 스컬프팅 하는 커서는 그 커서 주위에 빨간색 그런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요. 반대로 대칭적으로 같이 스컬프팅이 되는 쪽에는 커서가 그냥 빨간 점이 하나 쳐져 있어요. 저희가 스컬프팅을 이렇게 줌인 돼서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줌인 돼서 스컬프팅을 다 했는데 대칭인 줄 알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대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 스컬프팅을 할때 아까처럼 하키 X를 누르시면 여기 그 커서 주위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생기는 게 보이시죠? 링이 두개 있을 때는 그게 대칭이란 뜻이고요. 이렇게 링이 하나만 있을 때는 대칭 모드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링이 두개 있을 때 똑같이 대칭적으로 스컬프팅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 대칭은 사실 메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맨위 메뉴 보시면 트랜스폼, 아래로 내려가시면 액티브 시메트리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아까는 단축키로 X를 눌러서 대칭을 만들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액티브 시메트리를 해주셔도 대칭 모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다 여러 가지 다른 설정들을 할수 있는데요. 먼저 자세히 보기 되고 좀 이쪽으로 끌어내 보겠습니다. 지금 대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킬 것인지 정하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는 거고요. X와 Y축을 기준으로 하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아래 Y축을 기준으로 위아래 또 대칭 브러쉬가 생겼죠. 이렇게 하면, Y축을 기준으로만 하면 위아래가 대칭 브러쉬가 생기는 거고요. Z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앞뒤로 대칭 브러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 모든 걸다 키면은 X, Y, Z축으로 대칭 브러쉬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쓸 일은 많이 없고요. 사실 캐릭터를 만들 때는 보통 X축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대칭 중에서 좀 다른 방식의 대칭 한번 살펴볼게요. Radial Symmetry라고 이렇게 원형으로 대칭을 시켜주는 건데요. 일단 그거 한번 보기 위해서는 제가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툴로 내려오셔서 실린더를 한번 클릭하시고 여기서 기본 도형 중에 스피어스 3D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스 3D가 지금 만들어졌죠. 그리고 저희가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아직 세메트리 대칭이 적용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폼으로 가셔도 되고 핫키 X키를 누르셔도 되고 시메트리를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지금 시메트리가 적용이 안 되죠. 그 이유는 지금 이 모델이 폴리메시 3D 모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을 Make Polymesh 3D 툴박스로 오셔서 Make Polymesh 3D를 눌러주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여기에 저희가
세미칠 모드에서 스커프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트랜스폼으로 가셔서 아까 보셨던 액티브 세미트리 박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밑에 R이라는 버튼이 있죠. 커서를 옮겨보면 Radial Symmetry라고 나와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렇게 원형의 세메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X축을 중심으로 Radial Symmetry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원형으로 된 커서들이 대칭적으로 페인팅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면 뭐 Y축으로도 대칭을 할 수가, 원형 대칭을 할 수가 있고요. Z축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되게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브러쉬 사이즈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잠시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브러쉬 사이즈는 위칸 메뉴바에 있는 드로우 사이즈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드로우 사이즈에 있는 커서를 옮기면은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하키 S를 누르시면 바로 드로우 사이즈를 변환시킬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핫박스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메뉴들이 나오는데 가장 오른쪽 위에 드로우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커서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스커프팅을 할때 여러 가지 브러쉬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S라고 써여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브러쉬마다 그 사이즈를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스탠다드 브러쉬를 쓰고 있죠.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는 59로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다른 브러쉬를 한번 열어볼까요? 무브 브러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무브 브러쉬에서는 뭐 21로 제가 브러쉬 사이즈를 바꿔볼게요. 그리고 다시 스탠다드 브러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 S, T. 그러면 다시 59로 제가 아까 저장했던 그 사이즈가 저장이 되어 있죠. 이건 브러쉬를 사용하실 때 어떤 브러쉬는 특정한 사이즈를 많이 사용하신다 하면 이 옵션을 켜두시고 사이즈를 브러쉬마다 저장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가 이번에는 스무드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스무드는 물론 이렇게 브러쉬 종류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너무 자주 쓰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그 키가 따로 있습니다. 시프트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커서가 파란색으로 바뀌죠. 스무드 브러쉬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그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그 면적이 다 스무드하게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그 면적을 플랫한 느낌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스무드 스트롱 제가 또 많이 쓰는 브러쉬 중 하나가 스무드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스무딩을 해주는 그런 브러쉬가 있는데요. 라이트 박스로 가보시면 여기 위에 브러쉬 탭을 누르시고 스무드를 열어보시면 여기서 스무드를 열어보시면 스무드 스트롱거라는 그런 브러쉬가 있어요.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말해주는 거는 쉬프트 키를 눌렀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아까 스무드 스트롱걸 브러쉬를 사용해서 스무드를 해보면 굉장히 강하게 스무드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디테일이 아주 많은 그런 모델에 잘 쓰이고 전체적인 그런 모델링을 하거나 면을 칠때 많이 쓰이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저희가 또 브러쉬의 반전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브러쉬는 이렇게 빌드업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Alt키를 누르시면 그 반대의 반전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그냥 페인팅을 했을 때는 그 면을 끄집어내오는 그런 빌드업 효과가 나타나고요. Alt를 눌렀을 때는 파내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른 브러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브러쉬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데미안 브러쉬라고 배웠었죠? B, D, S. 데미안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카로운 선을 파내는 그런 식의 브러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본 브러쉬 자체가 조금 파내는 형식의 브러쉬 효과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Alt키를 눌렀을 때그 반대로 이렇게 날카롭게 면을 끄집어내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었다시피 무브 브러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 M, V. 지금 무브 브러쉬를 선택한 상태인데요. 이 브러쉬를 사용할 때는 사실 카메라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표면이 어느 쪽으로 무브를 할 건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때 Al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페인팅을 하시면 표 면적에서부터 수직 방향으로 빌드업이 됩니다. 한번 차이를 볼까요? 제가 그냥 카메라 방향에서 Alt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면이 오른쪽으로 옮겨지죠. 그런데 제가 Alt키를 누른 상황에서는 그 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빌드업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Alt키는 사실 반전 효과긴 한데 브러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빌드업 브러쉬에서는 그런 반대되는 효과로 이렇게 파내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알파를 이용해서 스컬프팅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파라는 거는 사실 2D 이미지를 사용해서 브러쉬를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 보시면 세 번째 알파 오프라고 되어 있죠. 지금 알파를 사용하지 않아요.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알파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알파 이미지가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한번 스트로크를 좀 바꿔볼까요? 설정을. 맨 위에 메뉴에서 스트로크를 들어가시면 여기 모디파이어라는 메뉴가 있어요. 모디파이어 들어가셔서 롤을 클릭해 주시면 롤 모드로 저희가 스컬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이 왼쪽이 그냥 일반 모드고요. 이 오른쪽이 롤 모드예요. 롤 모드 같은 거는 약간 롤러를 칠하듯이 서로 그 알파 이미지들끼리 겹쳐지지가 않아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은 서로 겹쳐지기 때문에 사실 알파 이미지 자체 하나는 확인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이렇게 롤 모드에서는 알파 이미지 하나하나가 조금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드에서, 스트로크 모드에서 드래그 맥이라는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래그 맥을 했을 때는 마치 스탬프를 찍듯이 이렇게 하나의 알파 이미지를 스탬프를 찍듯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알파 이미지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싶으신 부분에서는 드래그 랙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브러쉬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본 브러쉬부터 지금 알파를 이용한 브러쉬까지 많은 정보들을 같이 배워봤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